서울의 최대 광역교통 허브이자 강북권 최고의 개발 프리미엄을 품은 청량리에 새로운 힐스테이트가 찾아옵니다. 이미 완성된 청량리 중심 생활권에 더욱 쾌적해질 미래가치를 누릴 수 있는 이곳.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인데요. 아파트 브랜드 파워 1위, 평판 1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짓는 명품 주거공간과 더불어 상업시설인 힐스에비뉴 청량리 메트로블도 예정돼 있어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죠. 과연 어떤 매력이 있기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시죠. 자,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인데요. 지하 6층부터 지상 28층 규모로 총 2개 동이 지어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288세대 중 공공임대를 제외한 213세대와 오피스텔 96실로 총 309세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26제곱미터부터 48제곱미터까지 7개 타입,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32제곱미터와 40제곱미터로 2개 타입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구조 설계로 아파트 수준 그 이상의 알찬 생활 공간을 준비했고요. 채광과 환기가 우수해 선호도가 높은 탄상형부터 스타일리시한 구조와 시티뷰의 정점을 누릴 수 있는 코너형 등 많은 분들의 취향을 두루 갖춘 다양한 주거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동대문구는 지금도 1, 2인 가구 비율이 많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근처의 직장인들 또 신혼부부들 취향 제대로 저격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아래쪽에는 상가가 들어오는 거죠. 이 모형으로만 봤는데도 굉장히 멋진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대규모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청량리 메트로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용두역을 잇는 트라이앵글 상권의 중심지라서 많은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향후 지역 상권을 리드하는 랜드마크급 상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입주민분들은 실세권 프리미엄까지 동시에 가져가시는 셈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혹시 입주민을 위한 전용 커뮤니티도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두 개동 모두 각각 4층을 전부 활용해 조성될 예정인데요. 피트니스, 커뮤니티 라운지, 프라이빗 룸, 필라테스 룸, 북 라운지 등으로 꾸며져서 프라이빗하고 차별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번엔 입지 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쭉 보니까요.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이라는 이름답게 주변에 지하철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변에 여기 몇 개나 되는 건가요? 네. 자, 이쪽 한번 보면요. 지하철 1호선과 그리고 제기동역과 청량리역, 지하철 2호선 용두역까지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특히 청량리역은 지하철 1호선을 포함해서 KTX 강릉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등 현재 총 6개의 노선이 정차하기 때문에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원스톱 이동이 가능합니다. 와, 6개 노선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보니까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더 많아지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청량리역은 10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 최대 광역교통허브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기존 6개 노선의 GTX-B와 GTX-C, 그리고 강북 횡단선과 면목선 경전철 노선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청량리를 거쳐서 의정부까지 수서발 SRT 노선 연장안도 현재 논의 중인 상태고요. 단지 앞으로는 동북선 경전철이 추가될 예정이라 그야말로 진정한 사통발달 철도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GTX-BC 노선, 두 개 노선이나 또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이동 시간도 많이 줄어들겠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청량리역에서 인천 송도까지 가려면 2시간 내외 시간이 걸리는데요. GTX-B 노선을 이용하시면 약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지금은 지하철 1호선을 타면 수원역까지 1시간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GTX-C를 이용하시게 되면 약 24분 정도로 이동 시간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단축되네요. 그런데 자차 이용도 편리해 보이는 게 단지 가까이에 내부 순환로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내부
순환로를 통해서 북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로 진출입하기에도 쉬워서 종로, 광화문, 강남, 잠실 등 주요 업무직으로 출퇴근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와, 교통조건만 알아봤는데도 정말 100점 만점에 200점을 주고 싶어요. 생활편의시설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먼저 도보 5분 거리에는 홈플러스와 경동시장이 있고요. 경동시장 옆으로 청량리 종합시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롯데마트까지도 모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동대문구청과 여러 대학병원까지 있어서 쇼핑, 문화, 행정, 의료 어느 한 부분도 빠짐없이 이미 완성된 청량리 중심 생활권을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진정한 어반라이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욕심을 조금 더 내고 싶어요. 혹시 단지 가까이에 공원은 없나요? 네, 공원도 있습니다. 단지 남쪽으로 보시면 용두공원이 보이시죠? 네, 그 옆으로 흐르는 게 바로 청계천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청계천을 따라서 산책로가 정말 잘 돼 있어서요. 사시사철 변화하는 수변 경관을 감상하면서 여유롭게 산책도 하실 수 있고요. 배봉산 근린공원, 흥릉 근린공원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가까이 있어서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여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교통의 생활 여건까지 완벽하니까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겠어요. 네, 맞아요. 완벽한 생활 여건에다 시청, 광화문 일대 중심 업무직으로 출퇴근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주변에 동대문 종합시장, 대학병원에 대학교도 많아서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에게도 두루두루 인기가 많을 곳이죠.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일대가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강북권 개발 핵심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과 그리고 전농동 일대에 약 11만 평 규모로 추진 중인 청량리 재정비 촉진 지구 안에 저희 사업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가 강북권 최고의 신흥 주거타운이 될 거란 기대가 있고요.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또 주변에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점점 더 쾌적한 도시 경관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네, 트리플 역세권인데다가 노선도 더 늘어나는데 도시 경관까지 좋아진다고 하면 사람들도 지금보다 더 많이 모이겠어요. 이 상가 분양 받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원래부터 상권이 발달한 지역인데다가 트리플 역세권이라 유동인구가 많은 편인데요. 앞으로 신도시급 규모로 재개발이 되니까 사람이 더욱더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죠. 무엇보다 이미 저희 단지 입주민 고정 수요가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힐스 에비뉴 청량리 메트로블에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41제곱미터 유니트 시작하겠습니다. 41제곱미터 타입은 환상적인 시티뷰와 자연광을 만날 수 있는 하이라이트 공간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현관부터 이 힐스테이트다운 감각이 아주 돋보이는데요. 깔끔하고 세련됐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바닥을 보시면요. 내구성이 강한 포셀린 타일로 마감했고요. 세대 입구와 마주보는 곳에는 신발장이 위치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네, 신발 수납 넉넉하게 하실 수 있고요. 우산꽂이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하부에는 매일 신는 데일리 신발 또는 눈비에 젖은 신발 보관하실 수 있게 하부를 살짝 띄워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딤판은 단단한 천연 가공석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꺾어서 들어가시면 세대 입구가 나옵니다. 네, 요즘에는 특히나 사생활 노출에 민감하잖아요. 이렇게 세대 내부가 안쪽으로 꺾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관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욕실로 가보실까요? 네, 욕조와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 슬라이딩 욕실장까지 갖춰진 욕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욕실은 옵션이 미적용된 상태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벽과 바닥 각각 독이질과 자기질 타일로 시공했는데요. 옵션 선택 시에는 벽과 바닥 마감재 모두 이태리산 포셀린 타일로 마감 가능합니다.
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깔끔한 욕실이네요.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침실로 가보겠습니다. 와, 침실이 정말 포근하고 아늑하네요. 네, 그렇죠. 넉넉한 면적과 화사한 채광을 자랑하는 침실입니다. 41제곱미터에는 붙박이장 설치가 가능한데요.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짠! 보시면 내부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죠. 계절 침구나 사계절 의류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고요. 닫아보시면 어떤 인테리어와도 어울리는 심플하고 화사한 도어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디자인의 고급스러운 파우더장도 함께 설치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따로 발품할 필요 없이 이 공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맞춤형 가구를 선택하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침실 한켠에는 발코니가 마련되어 있고요. 발코니 확장 시 리모컨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제공됩니다. 자, 다음은 주방으로 가볼까요? 네. 네, 주방입니다. 네, 주방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딱 보기에도 공간이 굉장히 알차게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주방의 의미가 많이 변화했잖아요. 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 그 변화가 더 빨라졌는데요. 우리 힐스테이트에서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서 주방을 더 이상 조리하는 공간만이 아닌 가족들이 함께 음식도 하고 여가생활도 보내는 열린 공간 H키친 라운지를 설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또 소형 평형에서는요, 이렇게 대면형 오픈 키친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슬라이딩 테이블을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딩 테이블이요? 네. 이거 그냥 아일랜드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한번 밀어보시겠어요? 이게 밀려요? 네. 와! 짠! 네. 이렇게 밀면 상판이 확장되기 때문에요. 네. 상황에 따라서 식탁과 조리 공간으로 동시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을 이렇게 절약하면서 또 편리하기까지 하네요. 다리를 좀 두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또 좀 재밌기도 하죠? 네. 네. 그리고 아래 보셔도 여기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알차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도 보실게요. 네. 상부장, 하부장 모두 넉넉하게 수납 공간 제공해 드렸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3구 가스 쿡탑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요, 편리한 주방 가전들도 선택하시면 공간에 꼭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옵션 선택하시면 3구 인덕션으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네, 상부 수납장에 포함된 냉장고 장과 꼭 맞게 맞춤 제작하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선택하시면 통일감 있는 인테리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용도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용도실이 이렇게 넓어요? 놀랍죠. 이렇게 넓은 세탁실은 인근 다른 면적대에서도 찾아보기 힘드실 텐데요.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고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공간도 알차게 이용해야겠죠. 왼쪽을 보시면 오직 41제곱미터 면적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상하부장을 함께하는 보조 주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집안의 냄새가 오래 머무는 요리를 하실 때에는 이 보조 주방에 버너를 놓고 조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또 선반을 달아서 팬트리로 이용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모로 쓰임새가 좋은 다용도실 발코니 2 만나보셨습니다. 그럼 거실로 가볼까요? 와, 41제곱미터 타입의 하이라이트는 거실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굳이 제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보시는 분들이 이미 눈으로 메리트를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들어오자마자 이 대형 창호가 3개나 있어서 제 눈길을 확 잡아 끌었거든요.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너형 평면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3개의 창을 통해서 우수한 통풍과 채광을 누릴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내 집안에서 파노라마 시티뷰가 가능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창호도 로이 복층 유리로 적용했기 때문에 뛰어난 단열 효과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서울의 낮과 밤 풍경을 여러 방향에서 모두 소유할 수 있다는 거네요. 여기는 뭐 따로 액자를 걸어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휴일에 창밖만 감상해도 하루가 다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워낙 구조가 유니크하기 때문에 보물 같은 공간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바닥은 거실과 주방, 복도 모두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무광 재질의 이탈리산 포셀린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넓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트월은요, 고급스러운 석재 무늬와 질감이 느껴지는 이태리산 대형 세라믹 타일을 시공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인 집안 배경에 톤온톤 컬러감으로 잘 녹아들면서 질감과 무늬가 주는 느낌이 색다른 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대형 타일을 사용함으로써 이음새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요. 위를 보시면 기본 천장고를 10cm 높인 우물 천장을 적용했기 때문에 개방감도 한층 높였습니다. 네, 여기는 거실 등도 남다른 것 같아요. 이 스퀘어 조명이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따로 인테리어 조명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멋스럽고요. 만약에 원하신다면 우물 천장과 아트월의 간접 조명도 매입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힐스테이트만의 유니크하고 스타일리시한 감각으로 구현한 주거 공간 어떠셨나요? 저는 벌써부터 입주하실 분들이 부러워지는데요. 지금까지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41제곱미터 타입이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48제곱미터 A유니트 공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실제로 살면서 점점 더 만족하게 된다는 판상형 맞통풍 구조인데요. 많이 기대되시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와, 현관이 굉장히 깊네요. 네, 맞습니다. 깊을 뿐만 아니라요, 현관이 열려 있어도 내부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 위험이 적습니다. 네. 현관 바닥은 오염과 마모에 강한 포셀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이쪽을 보시면 신발장인데요. 네, 열어볼까요? 네, 신발장은 하부에 데일리 신발을 보관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천장까지 꼼꼼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다 채워드렸습니다. 이건 뭔가요? 잘 보셨네요. 빌트인 클리너라는 건데요. 네.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고 외출 직후에 옷깃을 쓸어주면요. 외부에서 붙은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 전에 미세먼지 심했던 날에 이 먼지 우리 집으로 다 들어가면 어떡하나 맞아요. 하고 걱정을 했는데 여기 살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힐스테이트의 포스트 코로나 공간 솔루션인 H클린 현관을 적용한 덕분인데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곳을 보시면 이곳에 삼연동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중문을 설치하시면 외부의 소음 차단 효과는 물론이고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방패만 역할도 해줍니다. 네, 베젤이 얇으니까 답답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 어떠세요? 제가 일단 열고 닫을 때 이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점 이것도 칭찬하고 싶은데요. 네, 맞아요. 열고 닫는 게 굉장히 부드럽고요. 또 댐핑 기능이 있어서 손김 방지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댐핑 기능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해서 네, 특히 어린아이나 또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H클린 현관이 끝이 아니고요. 이쪽으로 오셔서 수납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그냥 인테리어 아닌가요? 굉장히 깔끔해서 그렇게 보이죠? 네. 보시면 여기가 다 수납 공간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외출하실 때 손소독제나 마스크 넣어두시기 너무 좋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지금 로봇 청소기가 위치해 있는데요. 요즘에 로봇 청소기 많이 쓰시잖아요. 아래쪽을 띄워드려서 충전 및 숨긴 기능도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 수납장이 그냥 딱 봐도 너무 예뻐서 그냥 인테리어 기능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기능까지 숨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투리 공간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욕실 보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욕실까지가 H클린 현관의 연장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외출 직후에 바로 들어와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최적의 동선이기 때문이죠. 아, 동선까지 센스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벽과 바닥은요, 모두 이태리산 대형 포세린 타일을 적용해서 고급 호텔 욕실 같은 모습을 연출했고요. 바닥에는 논슬립 기능과 난방 기능을 적용해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양변 기와 세면대 또 수전류는 모두 프리미엄 욕실 브랜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한 모습입니다. 네, 퇴근하고 힐링하기 딱 좋은 욕조도 있는데요. 코너에도 센스 있게 선반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요. 샴푸와 컨디셔너 놓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욕실장 내부도 한번 함께 보실게요. 수건, 헤어 드라이어, 또 각종 화장지 등 충분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드렸고요. 내부에 2구 콘센트도 있으니까요. 전기용품도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거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와. 네, 어떠세요? 거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넓어 보여요. 네, 실제로 넓은 공간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또 넓어 보이는 이유 있습니다. 뭐죠? 바로 기본 천장고를 10cm 정도 높인 우물 천장 덕분인데요. 아, 확실히 천장고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개방감이 좋아진 것 같고요. 또 이 간접 조명 덕분인지 집이 더 화사해 보여요. 이동해서 아트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우물 천장뿐만 아니라요, 아트홀에도 간접 조명을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인테리어 할 때 가장 까다로운 게 전기 배선 부분입니다. 네. 공사하기도 어려운 데다가요, 믿을 만한 업체 선정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수고로움 없이 선택만 해주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간접 조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조명 못지않게 집안의 인테리어를 좌우하는 게 바로 마감재입니다. 아트홀 정말 말 그대로 아트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니까 석자 무늬가 굉장히 멋져요. 이건 소재가 뭔가요? 네, 이 소재는 이태리산 세라믹 타일입니다. 그 아트라는 표현이 정말 좋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연스러운 석재 무늬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견고함 때문에 최근 인테리어 업계에서 굉장히 핫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공된 타일 크기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커요. 네, 네. 맞습니다. 타일은 크기가 클수록 제조하거나 시공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힐스테이트에 오시면 발품 팔릴 없이 선택만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할 때보다 합리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 장당 타일 크기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음새가 적어져서 이 벽이 더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바닥도 타일인데 이건 어떤 소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소재도 굉장히 핫한 소재인데요. 바로 이태리산 포셀린 타일입니다. 거실과 주방, 복도까지 시공한 모습 보고 계시고요. 따뜻한 느낌의 아이보리 컬러를 적용해서 아늑해 보이면서도 질감이 주는 고급스러운 세련미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포셀린 타일 바닥을 원치 않으시면 일반 강마루 바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주방으로 가볼까요? 네.
주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일단 구조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조예요. 이렇게 중앙에 아일랜드가 놓여 있어서 조리대 겸용 식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경제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조리대와 식탁으로 사용하시도록 넉넉한 빅사이즈 아일랜드 넣어드렸고요. 네. 요리하시면서 가족들과 얘기하시면 너무 좋을 공간입니다. 네. 이 뒤쪽 보시면 메인 조리대와 아일랜드의 동선도 최적화되어 있고요. 거실과 맞통풍될 수 있는 창이 배치돼 있어서 요리하실 때 환기성이 좋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감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거실과는 다르게 그레이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서 또 색다른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방을 보면 아일랜드와 주방 벽체, 주방 상판에 눈이 가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의 세라믹 타일로 통일감을 줘서 세련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석재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네, 맞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고급 주택의 주방을 이 세라믹 타일로 꾸미던데 맞아요. 세라믹 타일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세라믹 타일은 오랜 시간 변치 않는 견고한 내구성이 특징인데요. 이 주방 기구에 긁히거나 또 마모될 걱정이 적고 열과 습기 또 오염에도 강합니다. 또 아름다움 그 이상의 실용성까지 갖췄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힐스테이트와 딱 어울리는 그런 소재가 아닐까 싶은데 네. 아름답지만 실용성까지 고루 갖춘 세라믹 타일. 저도 정말 욕심이 나는데요. 그런데 네. 이 세라믹 타일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네. 혹시 주방 가구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방 가구는요. 이태리 대표 명품 가구 브랜드 페발카사 제품인데요. 60년간 쌓아온 기술력으로 견고한 내구성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에 여닫을 때도 슬로우 클로징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닫히고요. 소리가 나지 않고 충격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하부 서랍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네. 큰 냄비를 보관하기에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보여주신 김에 다른 수납 공간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쪽으로 오실게요. 이 상하부장도 굉장히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네. 주방 하드웨어는 프리미엄 주방 하드웨어 브랜드 블룸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망가질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요. 네. 이 주방이 어딘가 모르게 세련돼 보이는 이유를 알았어요. 뭘까요? 이 간접 조명이요. 상부장 아래에도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있으니까 주방 분위기가 한층 더 사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이쪽을 보시면 간접 조명이 상황에 따라서 터치식으로 온오프를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어서 예쁩니다. 또 지우씨, 여기 렌즈 후드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보실래요? 렌즈 후드요? 여기에는 설치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굉장히 깔끔해 보여서 렌즈 후드가 없는 게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쪽에 빌트인으로 장착돼 있습니다.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 하나 없이 매끈하다 보니까 그냥 언뜻 보면 상부장인 줄 알 것 같아요. 네, 그 밖에도요. 빌트인으로 공간 절약과 인테리어 효과를 누리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편의 가전들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짠! 히든 홈바가 숨겨져 있습니다. 와. 짠! 히든 홈바입니다. 이런 공간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렇죠. 네. 보시면 상하부장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채워드렸고요. 상판과 벽체는 아까 보셨던 동일한 세라믹 타일로 시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하부장에 간접 조명과 센서 등까지 설치해서요.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조명이 은은해서 아름다움과 실용성까지 갖췄습니다. 네. 간접 조명 하는 게 너무 예쁘죠? 그렇네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커피 머신 올려두시고 나만의 홈바처럼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남편, 우리 아내와 함께 티타임 즐기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주방 옆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하실 수 있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48제곱미터 면적에서 나오기 힘든 넉넉한 발코니 공간인데요. 안쪽에 창문도 있기 때문에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와, 침실이 생각보다 넓네요. 이렇게 침대를 두어도 공간이 여유 있을 만큼 넉넉한데요? 네, 맞습니다. 침대뿐만 아니라요, 요즘 제때 꾸마실 때 필요한 테이블을 둬도 넉넉한 공간입니다. 침실 바닥은 광포 강마루로 시공된 모습인데요. 일반 강마루에 비해 폭이 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요. 일반 타일에 비해서는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네, 이쪽을 보시면 발코니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발코니 확장 시에는 리모컨으로 업다운 조절이 가능한 전동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침실에 들어오면서 채광이 정말 좋다고 느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이쪽에 창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잘 보셨는데요. 이곳에는 발코니 외에도 이면에 창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전 시간대에 자연광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드레스룸 보실까요? 네. 어떠세요? 굉장히 넓네요. 저는 사실 드레스룸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넓기까지 하네요. 네, 생각보다 넉넉하죠. 네. 네,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하시면 흙 니켈바 선반까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요. 여러분의 예쁜 사계절로 차곡차곡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안쪽을 보시면요. 다단 서랍장에 적용된 파우더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넓은 체감 면적과 센스 있는 공간 활용이 돋보였던 공간이었죠. 지금까지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48제곱미터 A타입이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32제곱미터 OB타입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주거 공간답지 않게 알찬 구성에 전망 좋은 이면 개방형 거실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화려한 싱글라이프에 딱 맞는 32제곱미터 OB타입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와, 가장 도시적이고 또 세련된 컬러네요. 그레이 컬러의 현관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무광의 포세린 타일 바닥이어서 세련됨을 확실히 한층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네. 네, 예쁘지만 내구성까지 탄탄한 실용적인 소재죠. 자,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면 신발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계절별 신발 보관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수납 공간 마련해드렸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부피가 큰 용품들도 용이하게 수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안쪽에 보시면 뭐가 있죠? 중문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단열과 방음 그리고 사생활 보호까지 꽉 잡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네, 요즘 현관에서 중문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이렇게 삼연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또 오픈도 넓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공간인 욕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관과 가까이 있어서 외출 후에 바로 손쉽게 좋은 동선이네요. 네, 맞습니다. 욕실 정면에는 미러도어가 적용된 슬라이딩 욕실장이 있는데요. 안쪽에는 이렇게 가이드바가 마련되어 있어서 물건이 떨어질 염려가 없고요. 그리고 2구 콘센트도 마련되어 있어서 헤어드라이기도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편 보시면요. 안쪽에 깊숙한 곳에는 이렇게 독립형 샤워 부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샤워부스가 또 독립되어 있으면 세면 공간은 또 깔끔하게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욕실 바닥과 벽은 이태리산 포세린 타일인데요. 특히 벽은 대형 사이즈로 적용했기 때문에 공간이 한층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음 공간인 주방으로 함께 가보시죠. 32제곱미터 OB는 11자형 주방으로 마련해드렸습니다. 이 공간에선 보기 힘든 널찍한 조리 공간 마련해드렸습니다. 네, 뭐 이 정도는 되어야 요리를 할 수 있겠죠. 보통 이 정도 소형 타입에는 싱크대랑 쿡탑만 겨우 들어가는데 실제로 쓰임새 좋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옆에 이렇게 창문도 있는데요. 정말 완벽한 주방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거실과 마주보는 H키친 라운지
휴양지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손님이 오셨을 때도 소통하시면서 요리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일랜드를 식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 하부에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깊숙한 서랍장을 2단으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수납 공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부장과 하부장까지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 냄비, 후라이팬, 식기까지 다양하게 모두 다 수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주방 가구의 짙은 그레이 컬러가 정말 멋진데요. 이 벽과 상판까지 톤앤매너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주방이 하나의 작품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방 상판과 벽체 같은 경우에는요, 최상위 주방 마감재인 세라믹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뜨거운 냄비를 올려놔도 변색이 안 되고요. 그리고 식기에 긁힐 염려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컨디션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편리한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9kg 건조 겸용 드럼 세탁기와 기능성 오븐, 전기 쿡탑과 콤비 냉장고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정말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 모은 실속 만점 주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거실 보여주실 차례죠? 네, 맞습니다. 와, 저는 사실 딱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이 이면으로 개방된 큰 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보자마자 사심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진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면 개방형이기 때문에 서울 도심을 양방향으로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고층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 시야의 확장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집에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이 시야가 닿는 곳까지 내 공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사시면 서울 도심을 소유하는 기분이 들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우물 천장을 적용했기 때문에 더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간접 조명을 시공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감재 덕분에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닥은 세련된 느낌의 포세린 타일로, 그리고 아트월은 대형 세라믹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월패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원시원한 월패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조명, 가스, 난방, 엘리베이터 호출, 택배 확인까지 모두를 다 이 한 곳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HBEL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죠? HBEL이 뭔가요? 네, HBEL 시스템은요, 힐스테이트만의 보이는 초인종인데요. 소리 대신 빛으로 방문자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현관 초인종은 녹색불이 들어오고 강제로 문 열림이 감지되어 했을 땐 적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와, 아기 있는 집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어렵게 아기 재웠는데 초인종 소리 들려서 깨면 참 골치 아프잖아요. 네. 네, 정말 섬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만족하기는 일러요. 제가 옆으로 이동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요, 침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우선 거실과 같은 크기의 큰 창이 있어서 저녁에 야경 보기 정말 좋겠죠. 정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취미가 창밖 바라보기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멋진데요. 네, 맞습니다. 옆에는 또 이렇게 깔끔한 수납장이 있는데, 와. 네, 공간이 상당히 널찍하죠. 또 바로 옆에 이 한켠에는요, 간접 조명이 적용된 장식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설치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럼 이 장식장과 수납장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모든 분들께 기본으로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쓰임새가 정말 좋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뒤를 돌아서 이 문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여기 또 뭐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와, 드레스룸도 있어요? 네, 진짜 마지막 공간까지 알차게 썼죠.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 슬라이딩 도어와 그리고 흑 니켈바 선반이 적용된 모습이고요. 침실에 따로 장을 설치하실 필요 없이 아끼는 옷 이곳에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보는 내내 사심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멋진 주거 공간인데요. 서울 도심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거실과 멋지고 실용적인 주방, 게다가 드레스룸까지 이 소형 평형도 힐스테이트가 만들면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32제곱미터 오비타입이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40제곱미터 5A타입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단지의 비슷한 면적에서는 보기 드문 3베이 판상형 구조에 두 개의 침실로 이루어져 있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타입인데요. 자,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함께 가시죠. 집에 첫인상을 결정짓는 공간이죠. 현관인데요.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또 정갈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깔끔한 그레이 톤의 포세린 타일로 꾸며진 공간이라 한층 더 정돈된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깔끔한 현관 입주 후에도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넉넉하게 수납 공간 마련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쪽 안을 한번 보시면요. 내부에 선반과 우산 수납 공간까지 알차게 채워드렸고요. 아, 밑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을 띄워놨기 때문에 데일리로 신는 신발들 보관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네. 이건요, 빌트인 클리너인데요. 외출 후에 옷에 묻은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서 이렇게, 네, 직접. 네.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처럼 위생이 중요한 시기에는 정말 딱인 아이템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중문은요. 집과 톤앤매너를 모두 맞춘 그레이 컬러의 얇은 베젤로 통일감 있는 인테리어 효과를 줌과 동시에 반투명 유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욕실로 이동해 볼까요? 네. 오피스텔 타입에는 욕조 대신에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네요.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공간이 굉장히 널찍해서 제가 들어가서 팔을 뻗어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샤워 부스 선호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건식과 습식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욕실 관리도 더 편리해지실 겁니다. 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벽 타일 같은 경우에는 한 장당 크기가 워낙 커서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관리하기에도 편리할 것 같네요. 네, 아, 눈썰미가 정말 좋으신데요. 이태리산 대형 포셀린 타일을 적용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다음 공간으로 가볼까요? 주방이 또 굉장히 멋지네요. 네. 또 현관과 가까워서 마트에서 장 보고 바로 또 정리하기가 좀 편리한 동선이에요. 네, 맞습니다. 참 동선도 센스가 있죠. 네. 네, 11자 구조 형태로 거실과 마주 보고 있는 아일랜드가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요리도 하고 그리고 여가 시간을 보내기 좋은 H 키친 라운지입니다. 아일랜드를 포함해서 주방 상판과 또 벽체 같은 경우에는요. 짙은 그레이 컬러의 동일한 세라믹 타일을 적용한 모습인데요.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굉장히 멋스러워서 인기가 좋은 소재입니다. 네, 저도 SNS 같은 데에서 예쁜 인테리어 찾아볼 때 고급 주택이나 호텔에서 이 세라믹 타일을 많이 적용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따로 인테리어 하시려면 발품도 파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힐스테이트에서는 주방 상판과 벽체 모두 추가 비용 없이 세라믹 타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방 가구는요. 세라믹 상판도 튼튼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이태리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페발카사의 제품입니다. 네, 주방 가구는 쉽게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랫동안 변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수납 공간인데요. 네. 수납 공간은 어떻게 준비해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일랜드 하부에는 깊은 하부장이 있습니다. 하부 서랍 보시면 이렇게 넉넉하게 수납 공간 마련해드렸고요. 뒤편에도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수납 공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쪽으로 조금 이동해 주시겠어요? 네.
짠! 이렇게 키 큰 팬트리가 있습니다. 네, 뭐 이 면적대에 팬트리까지 구현하는 거 참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뭐 인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역시 힐스테이트 이름값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종 생활 가전들 입주하시자마자 만나보실 수 있도록 공간에 맞춰서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40제곱미터 맞나요? 이 정도로 여유 있는 거실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 우물 천장이 주는 개방감 덕분에 더 넓어 보이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위쪽을 보시면 기본 천장고에 10cm 높은 우물 천장의 간접 조명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집 거실이 아니라 꼭 스튜디오 같은데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아트월에도 간접 조명이 설치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거실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아트월을 더욱 멋스럽고 은은하게 밝혀주는 간접 조명이 설치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된 인테리어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트월은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는 차분한 컬러의 세라믹 타일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아트월이 주방 아일랜드 벽쪽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더 넓고 고급스러움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침실로 이동해볼까요? 네. 집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 공간이자 재충전의 공간인 침실입니다. 공간을 보다 넓게 쓸 수 있는 힐스테이트의 스페이스 세이빙 가구 솔루션 베드픽 붙박이장을 설치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침대와 붙박이장을 동시에 배치하기 어려운 작은 공간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붙박이장을 맞춤 설계해서 보다 여유롭게 공간을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붙박이장이 이렇게 두 개서나 마련되어 있고요. 내부도 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와, 내부도 굉장히 넓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의류 보관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안쪽에는 일체감 있는 디자인의 파우더장도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거울이 포함된 상부장과 넉넉한 3단 하부 서랍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다양한 물품들 보관하실 수 있고요. 네, 공간 구성 고민할 필요 없이 방에 딱 맞는 이 베드핏 붙박이장을 선택할 수 있다니 정말 섬세하다는 표현이 딱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공간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와, 여긴 뭔가요? 네, 바로 멀티 라운지로 꾸민 침실입니다. 네, 이렇게 열어두면 거실이 훨씬 더 넓어 보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3연동 슬라이딩 도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게 오픈해 둘 수 있고요. 반투명 유리이기 때문에 적절한 차단율과 동시에 개방감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닫아두면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개방해 두면 거실을 더 넓게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인테리어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또 집 안에 다양한 활동들 하시잖아요. 지금처럼 홈 오피스 공간으로 꾸며봐도 좋고요. 홈, 짐, 서재, 취미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뭐죠?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와, 수납 공간이 더 있네요. 네, 내부 선반이 제공되는 워크인 클로젯입니다. 의류뿐만 아니라 캐리어 등 부피가 큰 물건들도 자유롭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드레스룸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침실 2를 자녀 방으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40제곱미터라고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공간 활용도를 보여준 타입이었는데요.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멀티라운지와 숨겨진 공간 워크인 클로젯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브 40제곱미터 5A 타입이었습니다.